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경향신문 엠바고 기사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향신문과 그리고 세계일보가 기사에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일면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과연 얼마나 대단한 기사가 나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성회장과 관련된 네. 성회장 그 리스트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회장이 지난 2013년 4.24 그 재선을 앞두고 이완구 총리를 부여로 방문을 해서 비타 500박스를 직접 전달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비타 500박스에 현금을 넣어서 전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네. 정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성전 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그 4월 4일 오후 1시 넘게 선거사무소에 들러서 이 총리를 만났고 전체적으로는 2시간 정도 부여에서 머물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승용차에 바로 이 비타 500박스가 있었고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박스를 들고 건물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 테이블에 건네줬다라고 직접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그 구체적인 이 정황이 나온 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 물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비켜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경남 기업이 비자금을 정치인들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담긴 내역이 담긴 USB를 검찰이 확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확보한 바로 이 USB에 비자금의 내역들이 정말 총망라가 되어 있다면 네. 정말 어떻게든 비켜나갈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될 수밖에 없을 네. 텐데요. 일단은 검찰은 경남 기업에서 아주 오랫동안 재무를 담당해왔던 한 부사장으로부터 이 USB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한 부사장이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검찰이 이미 포착을 한 상태에서 이 관련된 혐의를 두고 한 부사장으로부터 이 USB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부사장이 이 USB에 비자금을 누구에게 또 얼마나 어떻게 건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내역들을 기록해 놓았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이한 부사장이 이 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경남기업의 그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먼저 시작을 네.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횡령을 아주 큰 금액을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부사장 역시 이 비자금 역시 배달 사고를 내고 허위로 이 내역을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에도 염두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사팀은 USB 내용과 함께 성전 회장이 남긴 메모 그리고 녹취록 그리고 경남기업에서 이 건네받은 그런 자료들을 대조해 보면은 보다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완구 총리 답변을 내놓는 것마다 계속 또 새로운 정황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 초과에 놓여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과연 이렇게 총리가 취임 전부터 취임 직후까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나 새삼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이완구 국무총리의 어느 정도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국무총리. 총리가 임명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그리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건이 철저히 조사가 돼서 비리 의혹의 근절, 또이 비리 의혹의 뿌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